배성재 씨 혹시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습니까? 다른 방송에 당신 목소리가 중계되고 있다. 이상하게 그 번역 투 말투로 봐서 그런지 그게 더 웃겼던 것 같아요. 배가 고파서 기차 화통까지 삶아 먹었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, 그분들은 다 캡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타 방송사에 진짜 들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방송국 그 중계석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사진 찍어가고 심지어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해가고 막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땄는데 소리를 당연히 지르게 되잖아요.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분들이 찍는 거를 나중에 알고 조금 그 옆에 엔지니어가 좀 창피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. 오경태님, 배디를 가장 오래 봐온 문성님, 배디 중국 다녀와서 살 빠졌는지 눈바디 체크 부탁드립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? 네? 네. 아니 뭐 이제 먹을 거 안 먹고 네. 네. 그리고 뭐 이제 야식 안 먹고 심하게 빠졌는데? 심한 건 아니고요. 아직 반환 좀도 안 돌았어요. 네. 오, 한 20근 정도는 빠진 것 같은데. 이제는 박펠레가 뚠뚠이가 됐다. 펠 뚠뚠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. 너무 많이 빠졌는데. 예. 아무튼 뭐 더 빠질 거고요. 아직 고맙대요. 멀어, 아직 멀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새해에는 중계복을 새로 맞춰야 되니까 K리그. 아 근데 정말 좀 치사한 게 아까 방송하기 전에 K리그 하니까 중계복 같이 맞추자고 자기 살 빠진 다음에 새로 맞추자는 거 아니에요? 아, 꼭 그건 아니고 작년에 맞춘 게 너무 파란색이어서 눈이 부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올해 또 새로 맞춰서 그해 또 해주는 거예요. 왜냐면 K리그에서 맞추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비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? 급하게 빼야 되겠네. 예. 짝사랑 여직원 이상형이 최근 황대현 선수 그것도 선수복에 바람막이 안경 쓴 모습이 이상형이래요. 용기 내서 그 안경 쓰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 알아줄까요? 재수없다고 할까요? 고글. 아 이걸 바람막이 안경 고글이죠. 바람막이 쓰고 출근을 해도 되죠. 예. 재수없다는 느낌보다 그런 거 아닐까요?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니 뭐 이런 느낌. 고글 쓰면은 고글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곳이 뭐 등산할 때? 예를 들어 예. 자전거를 요새 타시는 분들이 아~ 예, 많이 쓰시죠. 그렇군요. 뭐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눈에 들어가거나 해야 되니까. 아 황대현 선수. 아 다비즈 된다라고 하시고 다비즈는 멋있죠. 아 예. 어, 다비즈는 황대현 선수만큼이나 멋있죠. 예.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고. 이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가 넌 그냥 황건적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나는 충격을 줘요. 예. 넌 그냥 날파리 된다. 올림픽에 부작용이 있네요. 있어요, 예. 있어요. 황대현 선수가 이상형이 된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고글을 쓰려고 한다. 마기꾼 같은 고기꾼 같은 거 되잖아. 아, 고기꾼. 고기꾼. 0704님 배디 올림픽 중계 정말 잘 봤습니다. 부모님이 허이루 아나운서님 보고 싶다고 가끔씩 타 채널로 돌리기도 했지만 친하시니까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시죠? 건강히 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. 그러니까요 예, 돌려 보는 거죠 뭐. 사실 시청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예,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방송국으로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? 예. 하지만 시청률 1위부터 30위까지 싹 다 SBS가 예. 그랬다고요.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예. 아 배텐 그 또 제가 그 중국 가 있는 동안 청취율 조사 결과 중간에 나와가지고 청취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예. 그냥 뭐 당연히 1등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? 다 그냥 서로 돌려 듣고 돌려보고 그러는 거죠. 예. 모든 방송 위대합니다. 예. 프리랜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. 에러.